안녕하세요. 대방고시 학원에서 식품기사를 강의하는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 식품가공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체류 육류가공 부분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 건데요. 특히나 과체류의 경우는 수확한 후에도 호흡이나 숙성과 같은 생리적 작용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과체류의 호흡! 호흡은 효소작용을 촉진하고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합니다. 숙성 과정 중 이제 숙성을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과체류의 종류에 따라 호흡이나 숙성도의 차이가 생긴다. 어떤 말이냐면 과체류의 종류에 따라 호흡이나 숙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수확한 후에 호흡량이 증가하는 과일이 있는 반면 수확한 후에 호흡량이 증가하지 않는, 감소하는 과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흡기 과일이라고 하는 수확한 후에도 호흡량이 증가하는 과일에는 사과, 바나나, 복숭아, 배, 자두 같은 게 있고 비호흡기 과일, 수확한 후에도 호흡량이 증가하지 않는 과일에는 딸기, 포도, 레몬, 오렌지 같은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확한 후에 탄산가스 생성량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호흡기 과일 같은 경우는 탄산가스 발생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호흡기 과일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해서 정점을 찍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호흡과 숙성만큼 중요한 게 증산작용인데요. 식품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 과체류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확한 후에 기공을 통해서 이 수분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분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량이 감소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중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표면에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상품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증산작용도 잘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과체류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가 호흡과 숙성, 증산작용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은 가스 저장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스 조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CA 저장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컨트롤드 앰모스피어 해가지고 대기를 계속 컨트롤한다, 조절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저장고 내 대기 조성을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조절해서 과체류의 호흡을 최소화하고 저장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일련의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과체류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소비하고 탄산가스를 생산하게 되잖아요. 이 비율을 계속해서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산소는 1에서 5%, 이산화탄소는 2에서 10%, 온도의 경우는 0에서 8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5%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1에서 5%, 이산화탄소 2에서 10%, 온도는 0에서 8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5%로 조절한다. 그 다음 MAP 저장. MAP 저장은 포장 후 기체 조절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포장하기 전에 내가 농도를 맞춘, 조성을 조절한 기체를 넣고 포장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과일의 가공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과일 가공품 하면은 크게 주스, 젤리, 잼 이런 거 있고 저랑 오늘 그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주스입니다. 주스는 만드는 공정이 원료를 선별해서 세척한 다음 파쇄하고 착즙해요. 여러분들 착즙 주스 드셔보셨나요?
슈퍼에 파는 오렌지 주스랑 집에서 짜서 만든 오렌지 주스랑 약간 식감이 달라요. 꺼끌꺼끌한 맛도 있고 좀 건더기지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서 흔들어서 드세요라는 그런 음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감이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과하고 청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이 부유물들을 걸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각종 첨가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미료, 향신료 이런 거를 조합하는 과정을 가지고 탈기, 산소를 뺍니다. 공기를 뺀 다음 살균을 하고 담아서 밀봉을 하면 주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청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주스는 여과만 가지고서는 이제 깨끗하게 걸러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청진에 사용한 청진제 종류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남백, 카제인, 규조토, 효소제. 효소제 같은 경우는 뭐 펙틴을 분해하는 펙티네이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효소 생각해 보시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만약에 내가 청진제로 효소제를 쓴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려는 효소의 온도 조건, 활성 조건을 잘 맞춰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펙티네이즈 같은 경우 활성 온도가 40도이기 때문에 40도 정도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남백. 남백은 이제 건조된 남백을 주스에 넣고 약간 가열을 해요. 한 75도씨 정도로 가열을 하면서 저어주면 이게 남백이 몽글몽글몽글몽글 응고가 되면서 부유물질을 같이 응고시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면보 같은 거에 쫙 걸러주면은 깨끗한 그런 주스만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도 있고요. 규조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첨가물의 여과 보조제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허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스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청진제 종류 네 가지가 있더라.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탈기. 산소를 빼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산소를 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산소가 있으면 비타민C가 산화됩니다. 산소에 의한 산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 산소가 없으면 그런 산소에 의한 산화는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향미나 지질 성분, 자동산화 같은 것도 방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산소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호기적 세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공기가 없다? 거품이 생성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간단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탈기의 목적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젤리, 잼, 마멀레이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젤리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젤리화가 무엇이냐? 과일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펙틴이랑 산이랑 당이 만나서 젤을 형성하는 걸 우리 젤리화라고 합니다. 젤리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젤리가 만들어지는 비율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율은 펙틴의 경우 1에서 1.5%가 필요하고요. 유기산 0.3%, 당 60에서 65%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펙틴 몇 프로? 1에서 1.5%, 유기산 0.3%, 당 60에서 65%. 이때 사용하는 유기산의 최적 pH는 2.9에서 3.5 정도예요.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약간 3에서 3.5라는 책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책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펙틴은 크게 여러분들 고메톡실 펙틴, 저메톡실 펙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메톡실기 기억하실까요? 이 메톡실기가 펙틴 안에 7%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고메톡실 펙틴.
그리고 7% 이하로 함유되어 있으면 점액톡실 펙틴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왜 구분했을까요? 젤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형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로 당을 많이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만 합니다. 우선 고메톡실 펙틴 같은 경우는 산이 있고 50% 정도의 당이 있으면 젤을 형성해요. 산이랑 50% 정도의 당이 있으면 젤을 형성하고 점액톡실 펙틴 같은 경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이 이가양이온, 다가양이온이 존재할 경우 당을 이렇게 많이 넣지 않더라도 젤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칼로리 젤리라든지 약간 좀 우리에게 지금 선호도가 높은 저당? 약간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만 하겠죠? 점액톡실 펙틴은 당이 많이 안 들어가도 젤을 형성할 수 있더라. 그 다음 젤리화가 완성되었는지 젤리화가 잘 됐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 상품을 만들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젤리화가 잘 됐는지 젤리화가 완성됐는지 보는 게 젤리점, 젤리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이 젤리 포인트를 확인하는 방법 네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젤리화를 확인하는 젤리점 검사 방법 네 가지. 컵법, 스푼법, 당도계법, 온도계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컵법은 젤리화 막 됐는지 확인할 때 떠봐요. 떠서 살짝 식힌 다음에, 떠서 딱 식힌 다음에 이거를 찬물이 들어있는 컵에 떨어뜨립니다. 이때 응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준으로 젤리화에 도달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판단할 수 있고요. 스푼법은 한 스푼 쭉 떠서 떨어뜨릴 때 그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당도계법 같은 경우에는 굴절 당도계로 이제 관찰을 했을 때 60에서 65브릭스 정도가 되면 젤리점에 도달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온도계법 같은 경우는 온도계를 측정을 했을 때 103도에서 105도 사이가 되면 아, 젤리점에 도달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네 가지 단순히 물어보는 문제로도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젤리, 젬, 마멀레이드가 각각 뭔데 우리 구분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젤리의 경우 과즙을 젤리화한 것, 젤리는 과즙을 젤리화한 거고요. 젬의 경우 과육을 젤리화한 겁니다. 차이 느껴지실까요? 과즙과 과육의 차이. 잼은 좀 건더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멀레이드, 과즙이나 과육, 그리고 이제 과피의 절편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젤리화된 거를 우리 마멀레이드라고 합니다. 다음 육류입니다. 육류에서 먼저 생각하실 게 우리가 고기를 잡자마자 어패류처럼 도축을 하자마자 와 이거 한 시간 전에 도축한 고기야 너무 신선하니까 우리 빨리 먹자 라고 먹지 않습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사후경직과 숙성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일련의 과정 한번 간단하게 저랑 한번 공부해 보실 거예요. 우선 고기를 잡아요. 도살시킵니다. 도살시키면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숨을 쉬던 호흡이 멈추게 돼요. 호흡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제한되면 여러분들 해당 과정 기억하실까요? EMP. 해당 과정이 진행됩니다. 왜? 혐기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젖산, 해당 과정이 완료된 다음 피로부산이 만들어졌다가 지속적으로 혐기적 조건이기 때문에 TCA 배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젖산 발효를 통해 젖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도살 직후에는 pH가 중성이에요. 7.0에서 7.4 정도로 중성인데 젖산이 만들어지면서 pH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ATPase라고 하는 ATP 분해 효소가 활성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근섬유 중에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조직이 함께 만나서 액토미오신을 형성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각각 유연한 조직인데 얘네가 만나게 되면 빡빡하고 약간 단단한 그런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근육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단단해져요. 보수성이랑 신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pH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젖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다가 최대 사후강직. 정직의 최대로 pH가 한 5.5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젖산 생성이 멈추게 되고 최대 사후 경직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까지 가게 되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이 돼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이 되면서 근육이 분해되고 여러분들 단백질은 분자가 너무 입자가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분자량이 너무 크고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무미이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분해가 된대요. 이게 잘라져가지고 펩타이드가 되고 아미노산이 되고 점점점 더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 고기도 이제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분해가 됐으니까 고기도 이제 막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분해되면서 빳빳한 게 조금 풀렸으니까 보수성이랑 육즙도 증가하게 되고 맛성분이 많이 생기면서 풍미도 향상되고 그 우리가 고기 숙성해서 먹으면 참 부드럽고 맛있더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부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가숙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크게 살펴봤고 이런 사후경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 도체가 0에서 16도씨의 저온에서 급속 냉각시키면 급속도로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 이게 추워지니까 근섬유도 같이 또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근섬유가 심하게 수축하면서 연하고 부드러운 정도가 훨씬 나빠지게 되는데 이걸 저온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후경직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저온 단축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이제 품질이 안 좋은 고기, 사후경직 단계를 바르게 거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품질이 좋지 않은 나쁜 이상육을 한번 살펴볼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서 발생하는 PSA6이 있고요. 소고기에서 발생하는 DFD6이 있어요. 여러분 PSA 먼저 보시면 Pale, Soft, Exactive입니다. 말 그대로 창백하고 부드럽고 삼출성이라는 뜻이에요. 삼출성 무슨 말이지? 육즙이 막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육색이 창백하고 근육 조직이 소프트, 흐물거리고 다량의 육즙이 삼출되는 고기라는 진짜 직관적으로 PSE6이라고 합니다. 주로 돼지고기에서 발생하는데 돼지고기 중에서 2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왜 발생할까? 도살 전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도축장까지 갈 때 돼지들이 막 부대 끼면서 갈 수도 있고 차에 타면서 막 멀미를 할 수도 있고 또 돼지가 땀샘이 없거든요. 더워가지고 처질 수도 있고 목이 막 마를 수도 있고 이런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축장에 돼지를 데려간 다음에 약간 쉬게 해줘요.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약간 뛰어놀게도 하고 컨디션이 회복한 다음 도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PSA6을 조리를 하면 육즙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조리했을 때 수분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공했을 때 결착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DFD6인데요. 이거는 이제 육색이 검고 다크 검고 육조직이 단단하고 건조한 외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주로 쇠고기, 소고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잡히기 전에, 도살하기 전에 각종 스트레스, 피로, 절식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해요. 근육의 pH가 높은 상태로 유지돼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육의 pH가 높은 상태로 돼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 이해되실까요? pH가 낮으면 미생물이 자라기 힘들고 pH가 약간 중성에서 약 알칼리로 가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염지 시 소금의 확산 및 침투가 느려서 부패되기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부패되기 쉽고 이것 때문에도 부패되기 쉽고 DFD6은 부패되기 쉬운 6이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도살 전에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육. 고기를 우리 크게 정육이랑 고기, 도체라고 하죠? 도체를 우리 크게 지육이랑 정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육은 무엇이냐? 고기에서 이제 내장이라든지 약간 못 먹는 부분만 빼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뼈도 붙어있고 좀 지방 같은 것도 붙어있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 뼈가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뼈가 붙어있는 고기인 지육 상태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정육점 가면은 뼈 다 발라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잘 손질해서 주잖아요? 그때 받는 고기가 정육. 말 그대로 정육입니다. 이런 지육을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왜? 도축이 끝났을 때 내부 온도가 약간 높아요. 약간 미생물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후 도체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빠르게 pH가 떨어지게 된다면 갑자기 pH가 뚝 떨어지게 되면 PSE6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도체의 중심 온도를, 중심부를 가능한 한 빨리 몇 도씨 이하? 5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야 해요. 보관하는 방법 중요하겠죠? 어떤 조건에서 보관을 해야 되냐? 송풍 속도는 5m/s, 상대 습도는 64에서 96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기의 흐름이 있어서 약간 공기가 순환하면서 고기를 계속 식혀줄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저장 온도는 얼지 않는 범위에서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식육 가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식육 가공품 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들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그라인더, 초퍼, 사일런트 커터, 스터퍼가 있습니다. 그라인더나 초퍼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요새 집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원두 넣고 그라인더로 갈죠. 그라인더. 그 다음 초퍼 같은 경우도 야채 다지기 초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생겨가지고 줄 땡기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미니 믹서기처럼 야채 다져주는 그런 초퍼 같은 맥락입니다. 그라인더와 초퍼는 식육을 절단하는, 세절하는 기계이고요. 사일런트 커터. 사일런트 커터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곱게, 완전 죽이 되도록 막 갈아주는, 식육을 더욱 곱게 세절해서 접착성이 생기도록 유화 결착성을 높이는 기계. 어려운 말로 써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막 다지면서 계속 치대주면 여러분들 약간 끈끈해지면서 약간 엉겨붙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주는, 이때 뭐 사일런트 커터를 이용해서 향신료나 보조제 같은 걸 넣으면서 같이 섞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터퍼는 소세지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식육, 우리가 소세지 속을 만들고 이거를 케이싱에 이렇게 쫙 넣잖아요. 이때 식육을 케이싱에 넣는 기계, 충진하는 기계를 스터퍼라고 합니다. 네, 식육 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우리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혹시 와닿으셨을까요? 그라인더, 초퍼, 사일런트 커터, 스터퍼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식육 가공에 대해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염지가 있죠. 원료육을 가공하기 전에 약간 소금이나 방부제, 발색제 이런 걸 약간 절이는? 혼합해서 약간 뭐 냄새도 잡고 보존성도 높이고 그래서 발색제 같은 걸 넣어서 육색소를 고정해서 신선한 색깔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육단백질의 용해성 증가에 의한 보습성과 결착성 증가, 그 다음 소금이나 여러 가지 첨가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독특한 풍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원료육과 소시지를 섞거나 기타 첨가물을 균일하게 섞는 공정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라인더 또는 사일런트 커터, 그리고 육 혼합기 같은 거 사용해서 막 섞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합. 이제 본격적으로 식육 가공품에 들어가서 사실 고기로 만든 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햄하고 소세지 아닐까요? 우리 햄부터 살펴보자면 돼지고기를 정형 염지한 후 훈연하거나 열 처리한 것을 햄이라고 하는데 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종류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햄의 종류 살펴보면 뼈햄, 뼈뺀 햄 굉장히 직관적이죠. 뼈가 있으면 뼈째 다듬었으면 뼈햄, 원료육에서 뼈가 빠졌으면 뼈뺀 햄,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로인햄, 숄더햄, 프레스햄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로인햄이 뭔지, 숄더햄이 뭔지. 숄더햄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숄더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인이라는 말이 등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인자가 들어가면 아, 등심이구나. 돼지고기 등심이구나 하고 잡으셔야 되고요. 숄더햄은 어깨 부위의 고기를 가공한 거. 그 다음 프레스햄은 햄과 소세지의 중간 형태를 의미합니다. 네, 로인햄, 숄더햄, 프레스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소세지로 넘어갑니다. 소세지는 염지시킨 고기를 간 것에다가 향신료나 조미료 같은 걸 넣고 혼합해서 반죽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못 쓴다 했죠? 스터퍼 써가지고 케이싱에 넣어서 이거를 삶거나 아니면 그대로 훈연을 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소세지 가공 공정 중에 중요한 공정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분쇄, 유화 혼합, 충진입니다. 분쇄, 염지한 고기를 아까 어떻게? 초퍼나 그라인더로 막 자른다고 했죠? 그 다음 이렇게 잘라진 고기를 사일런트 커터로 조금 더 곱게 갈아요. 막 곱게 갈면서 막 치대요. 그러면 접착성도 높아지고 이때 조미료나 향신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잘 섞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고기 죽을 만듭니다. 진짜 그냥 죽처럼 막 치대가지고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 이 만들어진 고기죽, 이 원료를 케이싱에 넣는 충진 과정, 주요한 공정 세 단계 기억해주세요. 분쇄하고 유화한 다음 혼합하고 충진하더라. 다음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2년도 3회차 문제였습니다. 과체류는 수확한 후에도 호흡작용을 한다. 이러한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방법을 쓰고 저장고 내에 기체 온도 조건을 쓰시오. 과체류의 특성이었죠. 수확한 후에도 생리적 활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사실 막 억제만 해서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막 냅둬서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관리를 하는 건데 아까 호흡작용을 하는 농산물을 어디에 저장했었죠? 맞아요. CA저장. CA저장을 하고 CA저장고 내의 온도 조건은 기체랑 온도 조성은 산소는 1에서 5%, 이산화탄소 2에서 10%, 온도는 0에서 8도씨, 상대 습도는 85에서 95도씨로 조절한다. 이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 일반적으로
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 이거 하자가 아니라 식품마다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써 하고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산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사과 주스 제조 공장에서 여과와 청증을 목적으로 80도씨로 가열하고 펙틴의 분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키네이즈를 첨가하였으나 청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왜 못 얻었는지 공정상의 원인을 쓰세요. 사과 주스 제조 공정에서 막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가 청진과 여과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주스 제조 시 여과와 청진을 목적으로 80도씨로 가열했대요. 페키네이즈는 효소제였고 효소제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펙티네이즈의 활성 온도는 몇 도씨? 40도씨였어요. 80도씨 너무 높아요. 불활성화될 수 있겠죠? 얘가 활성을 잃어서 청증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다듬어 적어보자면 펙티네이즈는 80도씨에서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청진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잘 쓰실 수 있겠죠? 펙티네이즈가 불활성화 된다라고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청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내용을 쓰시오. 21년도 3회차 문제였고요. 잼 제조에서 잼 제조할 때 젤리화 공정이 들어가죠. 젤리화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우리 뭐 있었죠? 산, 당, 펙틴이 있었습니다. 산, 당, 펙틴, 유기산, 당, 펙틴이 들어가요. 그리고 당도계 측정법 말고 우리 당도계 측정법 말고 젤리점을 측정하는 방법, 젤리와의 완성점을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더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네. 컵법, 스푼법, 온도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고 제출하기에는 뭔가 아쉬워요. 나 얘네들 비율까지 알고 있어. 얘네들 몇 퍼센트씩 넣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고 비율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실까요? 유기산 몇 퍼센트였죠? 0.3% 들어갔고요. 당 60에서 65%, 펙틴 1에서 1.5%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비율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잊지 말고 내가 더 알고 있는 거는 문제에서 꼭 굳이 안 물어봐도 요소는 이거 이거 이거이며 각각의 농도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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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라고 꼬치꼬치 안 물어봤어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잘 공부했어 내 답안을 봐줘 하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육류로 들어갑니다. 20년도 4, 5회 문제였고요. 도축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이상육이 발생한다고 했죠. 육질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중에서 PSA6의 pH 변화와 특징을 쓰시오. PSA6은 온도가 높을 때 이제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pH가 5.5 이하 미만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서 창백하고 흐물흐물거리고 육즙이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직관적으로 창백하고 소프트하고 이제 육즙이 산출되는 그런 상태 생각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pH 5.5 미만으로 급격히 저하되며 육색이 창백하고 육조직이 흐물흐물하다. 다량의 육즙이 분리되어 그래서 어땠다. 육즙이 막 나갔기 때문에 중량이 감소했고 보습성, 결착력이 낮고 풍미가 떨어졌더라. 순서대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육색이 창백하고 육조직이 흐물흐물, 다량이 육즙이 분리. 요거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영어 쫓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 육즙이 빠졌어. 수분이 날아갔어. 수분이 빠졌어. 아, 중량이 감소됐어. 아, 보습성 결착력도 낮아졌어.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PSE를 기억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삼출되는 육즙이 분리되는 부분에 따라서 잘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년도 3회차였고요. 지육 상태인 돼지고기를 품온을 낮추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려고 한다. 냉장고 A는 공기 흐름이 0이고 냉장고 B는 공기 흐름이 0보다 크다. 이 말 무슨 말이냐? 냉장고 A는 공기 흐름이 없다. 그리고 냉장고 B는 공기의 흐름이 있더라. 고기 도체를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 고르고 이유를 쓰시오. 이거 봤을 때 우선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할 부분이 돼지고기였고요. 냉장고에 보관.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PSE6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생각나셨을까요? 이제 지육 상태, 도살이 끝난 지육 상태는 품온이 높은데 이 돼지고기를 빠르게 낮춰주지 않으면 빠르게 온도를 낮춰주지 않으면 PSE6이 발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공기 흐름이 멈춰있는 것보다 공기가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이 도체를 식혀줄 수 있는, 이 지육을 식혀줄 수 있는 비냉장고가 더 적합하겠죠. 한번 정리해보면 도체 중심부의 온도를 가능한 한 빨리 5도씨 이하로 떨어뜨려야 PSE6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도체 품온을 낮춰야 한다. 이해되시죠? 이때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품온을 더 빨리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비냉장고에 저장해야 한다. 잘 작성하실 수 있겠죠? 돼지고기랑 냉장고 나왔을 때, 돼지고기 나왔을 때 사실 PSE를 먼저 연상시켜 보셔도 좋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년도 1회차 문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약간 긴장하실 수 있어요. 왜?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막 영어로 막 써있고. 쫄지 마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육원료를 이용해서 소세지를 제조하려고 한다. 세 가지 원료가 나왔죠? 소고기랑 일반 돼지고기. 그 다음 로인이 나왔어요. 로인. 우리 아는 거 나왔어요. 로인. 등심 나왔어요. 전체 육의 30%는 비프로 구성하고 전체 지방 함량은 25%를 목표로 한다면 각 육원료의 사용량은? 이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우선 긴장하지 말고 전체 육을 1000kg으로 줬어요. 근데 전체 육의 30%가 쇠고기래요. 쇠고기가 될 거래요. 그렇다면 1000kg에 30%니까 0.3 하면 300kg이 나오죠. 이게 비프 사용량이 됩니다. 간단하죠? 갑자기 첫 번째 셀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지방 함량을 25%를 목표로 한대요. 이 셀이 또 필요해요. 전체 지방 함량 1000kg 중에서 25%가 지방 함량이 될 거면 우리 2.5로 곱해줘야 되겠죠? 2.5로 곱하면 250, 이게 전체 지방 함량이 됩니다. 250kg. 근데 우리 위에서 이 소고기 사용량을 구해놨잖아요. 소고기의 지방 함량 10%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250kg 중에서
소고기 300g에 10%예요. 몇 킬로그램? 30kg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0대 50 일반 돼지고기를 X라고 놓고요. 등심을 Y라고 치환해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을 때 소고기를 300 사용했다면 전체가 1000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친 값, 사용량 X 더하기 Y는 700kg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지방은 250kg인데 이 30kg에다가 0.5배가 된 X겠죠? 사용량이니까 0.5X 더하기 0.2Y를 하면 250이 나와요. 여기까지 식 잘 쫓아오셨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식들 정리해서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돼요. 왜? 우리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정리해봅니다. 0.5X 더하기 0.2Y는 넘어가니까 220kg이 되겠죠? 여기 아래식에다가 2배 해줄게요. 해주면 X 더하기 Y는 700kg이 되고 X 더하기 0.4Y 440kg이 됩니다. 빼주면 X 없어지고 0.6Y는 260kg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Y는 0.6분의 260. 요거 계산하시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요 계산기에 넣고 그냥 계산하시면 몇이 나오느냐. 433.333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식품기사 계산 문제 약속 알고 계시죠?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하게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렇기 때문에 Y는 433.33으로 구할 수 있어요. Y 433.33. 그러면 이제 1000에서 얘네를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266.67. 그리고 단위를 줬으니까, 단위 줬으니까 숫자만 써도 돼요. 만약에 단위가 없었다, 우리 단위 꼭 체크해주셔야 되고, 식전개하실 때도 단위 놓치시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시고요. 생각보다 우리 어렵지 않게 계산 문제 해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일단 계산 문제가 나오면 긴장을 좀 하시는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생각보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단서부터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지금처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끝으로 이제 저희 과체류 육류 부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